1번 제일 먼저 뭐에 대한 분류? 상태에 대한 분류, 상태. 상태에 대한 분류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이렇게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 이렇게 분류하는 건 기준이 뭐라고요? 상태에 의한 분류예요. 상태.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기체 가스라는 거지 뭐. 가스 상태라는 거지. 액화는 뭐예요? 액상이지. 용해는 용해 되는 상태지. 아세톤 같은 용액가스에 녹여서 있는 상태, 용액 상태다. 이게 상태에 대한 분류예요. 압축, 액화, 용액.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스를 저장, 운반하려면, 저장, 운반하려면 기체 상태, 가스 상태가 좋아요? 액체 상태가 좋아요? 당연히 액체 상태로 해야지. 액체 상태 해야 일정 용기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기에 담기도 쉽고 압력 높이 놓을 필요 없어요, 그죠? 액화시킬 필요 없다고 액상으로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 액화 상태가 가장 좋다고요. 운반 저장 뭐 이런 취급에는, 그죠? 저장 운반 취급 모든 것은 액화 상태가 가장 좋은데 액화의 기본 원리 뭐예요? 그럼 왜 압축가스가 있느냐 이거지. 다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저장 용기에 저장해서 취급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압축가스가 있거든. 액화, 액상이 아니고 기체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애들. 압축. 액화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고압. 저온이? 온도를 극히 내리고 압력을 극히 올리면 기체 상태에 있는 가스, 지금 가스잖아요. 이 가스를 액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액상 저장하고 싶어서. 그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압 저온이 액화의 기본 원리예요. 액화 원리. 근데 압력을 높이고 저온으로 보내면 액화가 되는데, 인간이 고압 저온으로 해도 액화가 아주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200도 이하로 내려야 돼. 그저서 될까 말까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내리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 비용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액화가 어려운 애들. 액화가 극히 어려운 애들. 가스. 인간이 온도 내리고 인간이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안 돼. 훨씬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비용과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애들은 액화가 극히 어려워. 이게 인간이 이게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그럼 그 비용이 훨씬 커. 이 불편함보다도. 그럼 그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할수 없이 기체 상태. 기체 상태로 저장한다. 그게 압축가스예요. 얘는 액화가스고. 고압 저온으로 어느 정도 해서 쉽게, 용이하게 액화가 되는 애들은 액화가스로 취급하는 거고.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그게 아주 어려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거지. 가스 상태로. 그건 그러니까 압축가스예요. 용액가스는 뭐예요? 아세틸렌이지. 우리가 다루는 건 아세틸렌 뿐이잖아요. 용액가스. 아세톤 같은 용해제에 녹여가지고 같이 저장하는 가스 애들. 아세틸렌, 용액가스, 그죠?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압축가스는, 그죠? 이 압축가스는 이렇게 하고 얘기할까요? 이 압축가스는 일정한 용기에 기체 상태로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용기에 기체 상태로 저장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을 좀 집어넣어야, 넣어서 저장해야 될, 운반, 저장해서 운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을 그래도 좀 늘려면, 기체 상태, 가스 상태로 있는 압축가스를 저장하려면 압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될 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압력까지 올려서 높은 압력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압축가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압력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높게 저장해요. 압축가스는. 대표자 수소, 산소 이런 거 얘기해요. 수소, 산소, 질소 다 그런 거죠.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애들 그죠?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은 액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